오코나입니다. 김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꼬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토폰의 100주년 기념 턴테이블이죠. 센츄리, 오토폰 센츄리 턴테이블에 대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퍼포먼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죠. 저희가 이것저것 이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음악을 많이 들어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아주 그 선명하고 또랑또랑한 되게 현대적인 성향이었어요. 김편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턴테이블 소리 평가하는 게 참 재미난 게, 네. 이 구동계, 네. 그지? 그리고 이 턴테이블 자체가 공진제어를 얼마나 했는지, 네. 그리고 토남의 트래킹 능력,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결정적으로 카트리지가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이 한 네 가지를 분배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그렇죠. 그게 난 재밌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이 포노앰프와의 매칭, 포노앰프 매칭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뭐 올릭 포노앰프랑 매칭은 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MM 카트리지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47kΩ MM 포노 스테이지에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섬세한 음악이라든지 뭐 해상력, 네. 그 다음에 좀 에너지가 필요할 때 MC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MM 카트리지가 또 유리할 경우가, 네. 승합 트랜스나 헤드 앰프를 안 고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 번에 음을 이제 또 증폭시키는, 네. 단계를 생략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는 어떤 순혈한 음, 네. 순수한 음을 오히려 MM이 선사하는 경우가 많아. 네. 그래서 오늘 뭐 이 턴테이블 테스트하는 시스템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올릭 포노앰프 H5500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프리앰프는 패스랩스 프리앰프를 사용했고요. 파워는 일렉트로 콤파니의 파워앰프 250R이죠. 네, 파워앰프 연결했고, 스피커는 뭐 언제나처럼 저희 시청실 레퍼런스 스피커 오랑우탄 드보 피델리티 스피커로 매칭을 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첫 곡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었던 곡은 니나 시몬의 앞으로 스페론 유. 굉장히 유명한 LP죠. 오늘 제가 갖고 나온 거는 이게
버브와 버브, 그 다음에 어쿠스틱 사운즈, 예전에도 뭐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날로그 프로덕션스라는 그 레이블로 유명한 어쿠스틱 사운즈가 버브 쪽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예, 만든 LP예요. 이 시리즈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저는 하나하나 다 모으고 있습니다. 허리가 휠 정도인데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오리지널 아날로그 마스터를 사용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순수하고 생생한 그런 사운드를 내줍니다. 저는 이거 들어봤는데 일단은 전 MM 카트리지만의 김편님도 말씀하셨지만 MM 카트리지만의 진한 그런 중력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귀에 아주 선명하게 박혀 가지고 상당히 매력적으로 좀 들었어요. 김편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난 일단 해상력이 상당히 돋보였고 네. 특히 이제 중고음에서 진짜 거침없이 네. 상한선 없이 위로 쭉쭉 뻗는 그런 쾌감이 대단했고 네. 그다음에 역시 보컬곡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70년대가 우리 집에 전축이 있을 때는 무조건 거의 다 MM 카트리지만 썼었어. 그렇죠. 예전에 MC 카트리지는 보기가 진짜 예. 힘들었거든. 보급률도 떨어졌었고. 그렇지. 비쌌고. 네. 네. 그러니까 MM 카트리지가 특히 여성 보컬곡이나 네. 뭐 재즈 계열 그리고 옛날 가요 듣기에는 MM만의 그런 네. 메이트가 있는데 네. 이 오토폰 콩커드 센츄리 MM 카트리지가 진짜 번들 카트리지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역시 네. 오토폰이 MM 카트리지도 참 잘 만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예, 오토폰 그리고 센츄리 턴테이블이 그 스피드 편차라고 하죠. 33rp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0.13% 뭐 이 정도라서 그러니까 이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게 사실 그 속도에 따라서 음정이 바뀌잖아요. 네, 음정 니나 시몬의 음정도 아주 정확하게 좀 들려줬습니다. 저는 되게 소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뭐 니나 시몬 이런 앨범들도 그렇지만 보컬 들어보면 상당히 또랑또랑하고 아주 이렇게 그리고 살집이 좀 있어요. 웬만한 MC 카트리지보다 중역 때 좀 살집이 있어서 되게 쫀득쫀득한 그런 질감이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트랙, 다음 LP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들어본 곡은 이 곡, 이 LP에서 한 곡 들어봤습니다. 에릭 크랩튼의 Just One Night.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를 지금 몇 년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에 보면 다큐멘터리가 상당히 좋은 게 많아요. 재밌는 게. 근데 에릭 크랩튼 그 다큐를 하나 봤거든요. 뭐 12마디의 인생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어렸을 때 유년 시절부터 에릭 크랩튼이 이제 밴드 생활 시작했을 때 뭐 크림, 뭐 네르겐더 도미노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솔로로 활동할 때까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쫙 들려주는데, 저는 정말 그 패티 보이드에 대한 끝없는 사랑, 그리고 아들의 죽음, 그 이후의 삶,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아주 감동적으로 봤는데, 이거를 음질적으로는 지금 들으면서 되게 어택이나 펀치 뭐 이런 부분들, 이게 MM 카트리지만의 좀 저역의 중저역의 그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되게 좀 두텁고 좀 이렇게 탄탄한 밀도 있는 그런 사운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편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는 이 연주 현장 보통 이제 객석에서 듣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 곡은 내가 그 연주자 바로 옆에서 듣는다는 느낌을 받았어. 네. 그러니까 마치 내가 클래식으로 보면은 내가 주의자 바로 옆에서 듣는 듯한. 그러니까 내 쪽에서 음이 출발을 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객석에서 음을 받는 입장이라면 내가 이제 주는 입장이 되는데. 내가 무대 위에서 뭔가 연주하고 있는 느낌? 그렇지. 네, 관객이 앞에 이렇게 있고 이런 그러니까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재생 시스템이 현재 좌우 채널 그 세퍼레이션, 그렇지? 그러면은 결국 이 바늘이 양 그 그루브 양 사이드를 잘 긁는다. 즉 뭐 아지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잘 맞고 그리고 지금 이 오토폰 센츄리 MM 출력이 5.5mm볼트잖아. 네. 이 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빈필 175주년은 오토폰 MC, 콘코드 MC가 들어 있었는데 그거는 0.5mm볼트라고. 그리고 지금 포노 앰프는 40dB야. MM의 경우 증폭률이. 그러니까 100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차이가 나온다고 봐. 그러니까 MC는 60dB 증폭을 하면 1000배 증폭을 하는 거고 얘는 100배만 증폭을 해도 5.5mm가 이미 출력이 나오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100배와 1000배는 그만큼 1000배는 오차가 넓어질 확률이 높아지잖아. 네. 그치?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이득이 분명히 MM에는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보다 현장, 특히 연주자들 사이에서 듣는 듯한 느낌이 든 이유가 바로 음에 좀 더 순도를 느꼈다? 네. 그거인 것 같아. 네. 확실히, 뭐. 고가로 올라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MC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것저것 많이 그 경험을 해보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지. 네. 만약에 MC 뭐 승합 트랜스가 후지고, 네. 그러면 MM으로 듣는 게 더 나아. 그렇죠. 그 MC는 좀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충분한 가운데 좋은 카트리지 선택하면 상당히 좋은데, 비슷한 가격대에서 오히려 MM이 좋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MM만의 좀 더 좀 다이내믹하고 좀 두께 있는 그런 중저역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60, 70년대 그 LP 듣던 향수가 있으신 지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다시 오디오 시스템 아날로그 턴테이블 할 때는 MM 소리를 들으시는 게 훨씬 나. 왜냐면 그때는 거의 다 MM으로 들으셨을 그렇죠. 거라고. 그러면은 다음으로 세 번째 곡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들어본 곡은 말러 심포니입니다. 넘버 5번 번스타인이 지휘한 거고요. 저는 이 앨범, 뭐 이 LP도 들었고 좀 전에 다른 뭐 LP도 들었어요. 이지 오웨의 미네소타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팡파르 이것도 듣고, 그러니까 다이내믹 레인지, 아까 1부에서 이제 얘기했던 다이내믹 레인지, 다이내믹스 이런 부분과 함께 뭐 사운드 스테이징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좀 교향곡, 대편성 교향곡을 재생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런 다이내믹스 이런 표현들 뭐 상당히 뭐 좋고요. 전반적으로 무대는 뭐 MM이 좀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좀 입체적이지 못하고 뭐 이런 그 MM도 많이 있는데, 이 MM 카트리지는 약간 좀 MC 그 같은 그런 부분들이 중고역대에서 좀 있어요. 고역대에서 굉장히 높은 대역까지 축축 뻗어나고 나가고, 스펙에서도 29kHz 에서 뭐 20Hz 광대역 재생합니다. 그렇지. 네. 김편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총주 1악장 총주 네. 파트에서 이제 집중하는 게 얼마나 다이내믹 레인지가 폭발을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오케스트라 악기가 총출동해서 쏟아낼 때 그 네. 선명도를 얼만큼 유지를 하느냐. 흐트러지지 않고 네. 혼탁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 이 정상에 올라와 있는 MC 카트리지와 웰메이드 MC 포노단과 조합에는 네. 확실히 못 미치긴 해. 네. 내가 봤을 때는 레퍼런스급 뭐 여기까지 도달하기는 좀 힘들죠. 네. 하지만 우리가 MM에서 뭉친다, 어깨 결린다 이런 네. 느낌은 정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코나이 말을 잘한 게 네. 약간 MC 성향이 있는 MM 카트리지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MM이다, MC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들으면 오 MC 카트리지 소리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턴테이블에서 뭐 여러 부분 구동계 그다음에 뭐 토남 뭐 카트리지 이런 여러 부분들을 뭐 각각으로 바라봐도 완성도가 무척 높은데 그 중에서 저는 카트리지가 정말 좀 핵심이지 않나. 이 센츄리 에디션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대에서 100만 원대 카트리지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나오는 턴테이블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네. 그리고 이 카트리지가 아무래도 이 턴테이블에 최적화시켜서 만든 카트리지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저희가 깊게 얘기는 안 드리는데 뭐 컴플라이언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토남과의 매칭을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네, 완전 그 최적화된 카트리지라서 여러 가지 그 조화가 잘 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 좀 더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네. 이 토남에서 뭐야 안디 스케이팅을 지금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던 그 네, 무게추를 그 홈에 이제 맨 위에다 붙이느냐 가운데 네. 붙이느냐 밑으로 완전 내려뜨리느냐 네. 물론 이제 무게추가 가장 밑에 있을 때 안디 스케이팅 힘이 더 세지겠지.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네. 치마를 좀 더 센 거를 했을 때는 그에 비례해서 더 당겨줘야지 안쪽으로 덜 미끄러지겠지, 그치? 네네. 그러면서 중심을 잘 잡고 결국 가운데를 잘 트래킹을 한단 말이지. 네. 그런 걸 갖춘 본격파 토남이다 이거지. 네. 안티스케이팅 없는 그 장치가 없는 토남도 되게 많잖아. 많죠. 그런데 이 기본 장착된 토남에서 거기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는 네. 참 건드릴 게 많다는 의미에서 네. 좀 환영할 만한 것 같아.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음악 좀 들려드리면서 이 제품의 전체적인 퍼포먼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나 김편님이라 이 제품 좀 써보면서 상당히 일단은 편리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남과 카트리지의 매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MM 카트리지이기 때문에 포노 앰프도 그냥 MM 포노 사용하면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편리하면서 상당히 좋은 음질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미들급 턴테이블 중에서는 정말 이렇게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폰 센츄리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